안녕하세요, 꼬부입니다. 오늘은 꼬부이가 어디로 왔을까요? 입구에 데크 계단이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본 계단이 시작됩니다. 저희 지금 아침 9시 삼악산 시작해볼게요. 갑니다. 입구에서 한 5분 올라오시면 여기 삼악산장이 보입니다. 여기 그 중간에 절이, 중간에 상원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400m 갑니다. 우선 1차 목표는 상원사까지 갑니다. 꼬부기가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있는 삼악산에 왔습니다. 이 삼악산은 654m의 산이고 우리나라 5대악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악산은 설악산, 지악산, 월악산, 은악산, 그리고 바로 이곳 삼악산입니다. 지나고 나서는 계속 깔짝입니다. 여기 능통 올라갈 때가 지금 깔짝 치고 올라가야 돼요. 어느 산을 가든 어느 곳으로 올라가든 깔짝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아? 힘들어. 힘들냐고요? 아니야, 안 힘들어요. 아직은 안 힘들어요. 이 정도야 뭐 껌이지. 껌은 아니에요. 어느 산에 껌은 없어요, 절대. 아, 다 알았다. 절 옆으로 해탈고개가 어느 절이든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20분만 깔딱 넘으면 등산 안 보이고 도달하는 것 같아요. 이야, 정상까지 960m 남았습니다. 아, 깔딱고개라서 진짜 깔딱. 외필스에서 1km 왔네요. 여기까지 외필스에서 딱 40분 걸렸습니다. 이제 정상 가야 되겠죠? 그 전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오이도 먹고. 맞습니다. 어느 산이든 조금 힘들면 조금 쉬어 갑시다. 오늘의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저희 오늘 의암 맵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깔딱고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삼악산을 두봉
영화봉으로 갑니다. 654m. 뚜뚜뚜 능선길 타고 쭉 내려와서 저희 등산폭포로 여기로 갑니다. 등산폭포. 오늘 폭포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내려와서 택시 타고 다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오늘의 등산폭포가 기대됩니다. 갑시다. 자, 폭포 보러 가기 전에 열심히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이것은 암릉 구간입니다. 잘 붙잡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됩니다. 우구! 어디로 짚어야 될까요? 최대한 다리를 잘 벌리고 옳지! 으쌰! 으쌰! 올라가야 됩니다. 우후, 멋집니다.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한참 나 보입니다. 우후. 와, 붕어섬.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붕어섬이네. 네. 그 저쪽은 춘천시 내고 붕어섬이고, 저기는 구름입니다. 네. 장마구름. 아, 새벽까지 비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늘이 너무 이뻐요. 아, 멋있다. 이 멋진 하늘에 꼬부기도 함께 봅니다. 아, 뭐야. 여기 더해. 아, 보자. 악산은 악산이지요. 아, 악산이 악산. 오! 완전 여기. 꼬부나 화이팅! 화이팅! 미식하게! 자, 또 시작해 버려서. 합주! 합주! 힘내셔! 힘내셔! 내셔야 계속 올라가 있어. 그만 가. 그만 가, 낚싯대를 갖고 왔어야 됐나봐요. 저 붕어섬을 잡았어야 되는데. 꼬부기 뒤로 아름다운 춘천 시내와 그리고 아름다운 붕어섬이 보입니다. 이쪽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악산은 밧줄이 기본이죠. 새벽까지 비가 내려서 조금 미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조심조심 건너가 봅니다.
좀 서 있어. 칼날 좀. 와. 칼바위, 칼바위. 칼바위네, 칼바위. 먼저 칼날 좀 서 있어. 여기 악사 맞습니다. 내발산이 내발산. 정산 부인은 바위들이 칼날처럼 서 있습니다. 아주 정신 집중해서 조심조심 건너가야 됩니다. 아, 전망대. 전망대 왔다. 우. 와. 야. 아, 힘들다. 붕어. 힘든 만큼 아름답죠? 아, 진짜.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사막산이고요. 사막산 주범입니다. 높이는 254m고 저희 꼬부부부에까지 저 유한맥패스에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주 놀면서 왔네요. 아, 반갑다. 아유, 사막산. 아, 힘드네요. 이제 힘들다 맞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수박스. 이제 올해 수박이 담가볼까요? 수박이 담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하. 라면도 먹겠습니다. 자, 이제 흥부사 금성폭포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한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 한번 해봅니다. 12시니까 열심히 가볼게요. 아이고. 이쪽 흥부사 하산길 쪽은 전부 다 육산이에요. 흙길이에요. 이 길이 편하고 좋아요. 숙석길이네요. 정사에서 15분 정도 내려오시면 333 계단 도착합니다. 333 계단 조심히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3m. 올라갈 때 어떻게 되나 봐요, 여기. 이제 폭포 줄기 시작입니다. 우리 폭포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요?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려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른이 된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에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에 애써야 합니다. 끝없이 끊임없이 세월이 이렇게 소리 없이 나를 휘감아가며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를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해갑니다. 삶은 변화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항상 다릅니다.
삶은 이렇게 구비구비 굽어지고 떨어지고 돌아서 가고 뭉쳐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입니다. 여름산으로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암 백선대 올라오실 때는 암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암 백선대 꼭 올라오시고요. 내려오실 때는 이쪽 부산포트로 내려오시면 시원한 폭포를 보시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삼각산. 네, 꾸꾸꾸.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꾸꾸꾸. 감사합니다. 2,000원에 5,000원만 더 내면 된대요. 총 9,000원인데 이거 4,000원이니까 5,000원만 내면 돼요. 택시 불렀습니다. 저는 서울 택시.